지금 아까보다는 낮기는 하거든요. 근데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아, 너무 심하다, 진짜. 야, 트위치 DC 아니면 마블 팬중 하나인가 봐. 이거 지금 발언 한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억까당하는 거 보면은 아주 확실해. 봐봐, 여기도 아주 매우 좋음이라고 떴어요. 여기도 아까는 여기가 완전 불안정함으로 떴었거든요. 지금은 매우 좋음이야. 그러니까 딱그 발언 이후로 이러는 거 보면은 좋은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건. 아, 진짜. 여기에서 게임을 켜본다? 원래 손실된 프레임이 저렇게 큰가? 게임. 뱀파이어 서바이버 한번 해볼게요. 뭔 업데이트야? 무슨 업데이트냐고. 아, 한글화 풀렸어요? 우와, 반토막 났어요? 뱀파이어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매우 좋음이에요. 그래도 2분 25초 딜레이가 있다고? 아니죠? 지금 다른 시간 지금 써놓은 거죠? 그렇다면 고사양? 고사양이라고 하면은 갓 오브 워만한 게 없는데? 갓 오브 워? 도끼 빡빡이? 아이 모르겠어. 뭐가 문제일까? 먼 미래에서 보고 있다고? 아니야, 지금 별로 차이 안 나. 근데 아마 이게 인터넷 고칠 수 없는 지금 문제긴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봤던 것 중에 이게 있었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보자. 164점, 124점. 이 등신들은 일안 하나? 이 등신들은 일을 안 하나? 연휴잖아요. 다음 달에 그 요금에서 100원 빼주나? 근데 연휴 되기 전에도 전부터 계속 좀 그랬단 말이야? 정말. 다음 달에도 다음 달에도 LG 쓰려고 했어요? 아이 확인부터 해야 된다고? 갈아타려면은 지금 이제 위약금이랑 그런 거 알아봐야 돼. 유플 짱짱, 저는 VVIP 장기 고객이니까요. 근데 그건 나도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멈춰요? 다시 껐다 켜야 되나? 여기에서 IP config 이거 내 IP 주소 공개되면 안 되는 거 아님? 후쿠 디바 아이디 땄습니다. 아. 아이큐 추적 들어가?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뭐 해요? 아, 여기에서 이제 다시? 다시 이거 치는 거야? 아이브이피 사거 쓰면 돼? 아, 핑 이거 친 다음에? 192, 168, 119, 101, 어? 왜 응답 잘하지? 영업 방해죄로 신고하자고? 맞아. 내가 만약에 오늘 방송을 제대로 했으면 그 게임하면서 벌어들였을 돈해가 얼마야? 손해가 막심하다. 기본 게이트웨이로 해야 돼요. 오케이, 다시. CMD. 여기에서 아까 뭐 치라고 했지? 돈해가 더 터진 거. 시청해? 아니, 아니, 그거 말고. IP.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게이트웨이 이걸로? 아, 이거 말고? 오케이, 오케이. 192, 168, 219.1. 마이너스 T 요렇게? 앞에 핑안 썼어. 바보. 잘 하는디? 근데 지금은 방송 잘 되고 있잖아. 아, 게임을 켜봐야 된다? 똑똑한데. 아까 안 됐을 때는 근데 이걸로 했는데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거가 아니라 가지고 안 돼? 야, 그러면 킹덤 빨리 다시 켜. 다시 딜레이 만들어. 아, 이건 내 IP가 아니야? 늘어나나요? 아니야. 근데 이거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일도 그러고 내 만약에 월요일 다음 주 방송도 계속 그러면 어떡해? 견딜 수 없상. 안 끊겨? 이씨. 벤치비? 왜냐? 테스트를 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 이제 눈치채 버렸기 때문이지. Did I tell you about my wife's lace? 아, 끊겨?
어림없지, 크크. 여기 8, 4,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없나요? 슈발롬드 인터넷 문제가 아니면 그럼 도대체 뭐야? 게임이 문제일까? 요. 멍댕님 어서 오세요. 이 지연 시간은 원래 이 정도 나오는 게 맞나요, 그러면? 아, 트위치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함. 갓 오브 월 해보자. 저 6천이요. 만? 딜레이 지금 없어요? 채팅 음성하고? 아, 끊겨요? 진짜 용병이다. 이것도 끊겨? 인터넷 보자고? 게임 켜놓은 상태에서 인터넷? 킹덤보다는 괜찮아요? 25초? 눈 끊김. 여자친구 필요해?
아니, 인터넷 속도는 괜찮아. 인터넷 속도는 나쁘지 않아. 미친, 이거 뭐냐? 갑자기 여기에서 평균 다 깎아 먹었는데요? 이거 뭐임? 뭔 무슨 테스트를 이렇게 많이 시켜? 저러면 끊길 수 있음? 그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데요. 요이 부분? 여기 캡처 떠나야겠다. 이게 아마 여기까지는 그걸 거고, 여기를 내가 확인을 안한 부분이라, 보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 게임 켜놓은 상태예요. 아이씨. 그러면 지금 다시 해보면 돼. 지금 이거 껐다가 IP 콘피그 핑192 168 19.1 아 테스트. 이거의 IP 이걸로 나와? 다른데 이거랑? 아, 그래. 다 똑같아요. 역시 투수들은 똑똑해. 여기서 이제 뭘 봐야 하죠? 본인 공인 IP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히읗, 그래서 아쿠아맨이 마블이라고요, 히읗. 아쿠아맨은 DC요. 감사합니다. 그니까 아니 사실 나만 그래. 내가 보는 방송도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긴 있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컴퓨터 문제라고? 근데 컴퓨터 문제라고 하기에는 나는 계속 이 컴퓨터를 썼는데? 딱히 지금 바꾼 거는 메모리를 증설한, 램 증설한 거밖에 없는 걸? 일단 투수 탓해? 아니야. 지금 욕하면 진짜 개쓰레기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윈도우 업데이트요? 그리고 나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여기 글또 인터넷도 올라왔어. 문제가 아니다. 컴퓨터도 문제가 아니다. 그럼 혹시 저기요, 님들, 10시 44분에 이거 또 올라왔어요. 오후 9시, 11시 사이는 별도의 제한을 받는 건지 비트레이트 3000도 버벅거려서 방송 중에 끊긴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LG 이슈가 있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혹시 해결하신 분 있으신가요? 무갱님도 LG신가요? 저도. 아, 진짜 바꿔야 되나? 이제 딜레이 없어요? 딜레이가 지금 없으면 뭐해? 너도 나도 너도 아 진짜 혹시 일기장의 기준이 뭔가요? 궁금해요. 방송 규칙 보면 일기장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가요? 저 치킨 먹으러 다녀올게요. 너무 웃긴다. 일단 게임 끄고. 저 편의점 담배 좀 사올게요. 저 우유 좀 가져올게요. 너무 웃겨. 이런 걸 일기장 금지라고 합니다. 매번 방송할 때 시청자분이 사올게요. 그냥 잘 사오세요 하면서 매번 넘겼는데. 한두 번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다, 다녀올게요. 이러면. 중요한 채팅은 쑥쑥 올라가 버리니까. 저물좀 마시고 올게요. 너무 웃긴다. 이런 거 근데 가끔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재밌는 거 많아. 저물 마려워요. 진짜 다들 못된 건잘 배워가지고. 티프님, 지프님, 저 우유 좀 가져올게요. 찡긋. 진짜 투머치다, 투머치. 님. 뭐야? 이런 거 보면은 네, 가끔 재밌는 거 많아요. 약간 남의 집그 불난 거 구경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이제 친목 문제인가 보다. 아, 진짜. 지금 티프집이 활활 잘 타고 있는 걸 알고 있죠? 태프넴 물결표 호가든 로즈 캔을 마실까요? 호가든 오리지널 캔을 마실까요? 둘다 마시시죠? 그걸 뭘 물어보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저챗방송 좀 눈물 난다. 아, 이런 거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 이 기분이 사실 투수들은 그렇지만서도 이제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이 기분이 무슨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 나 이건 혼자 볼래. 방송에선 공개해서 못 보겠어.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C?
근데 사실 이건 진짜 평균이라 오래 켜놓으면 오래 켜놓을수록 그런 거좀덜 그거 하지 않나? 수다쟁이 많아서 일단 저부터가 수다쟁이라 그리고 수다를 이끌어낼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약간 말을 이제 뭐막 회사 사람들하고도 하고 하니까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진 않으니까 대충 그래도 좀 괜찮죠? 너무 지금 채팅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느 정도 화두를 던져주면 그래도 다들 또막 덥석 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거진 뭐 배트맨과 데어데블이 다른 점이 있느냐? 아까는 마블이라고 했는데 사실 DC인 걸 알고 있었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하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채팅이 이제 마구마구 올라온다고. 오늘 손절합니다. 수고. 다행이다. 오늘 1시간 남았어. 내일 다시 와주시겠지? 저는 근데 얘는 잘안 봐요. 나 그거 DC 아 그것은 노린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거 뭐 때문에 아 저거 DJ 클럽인가 뭐그아 두둠칫이었다. 두둠칫. 저거를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원래 둠칫 둠칫 이렇게 하다가 그거 이름을 자꾸 다 써버려가지고 안 돼서 둠칫에 DC로 했는데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약간 그분 느낌 나서 좋다고? 누구지? 예쁜가? 아니야, 근데 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는 진짜 처음 봤어. 약간 나는 이제 그 기껏 해봐야 그거 알죠? 그 귀멸의 칼날이 십덕이냐 아니냐 약간 그 차이 그 차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기껏 아 여기에서 또 아니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지 그지 막 아니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귀멸도 라이트하다라는 거지 많이 이제 애니를 즐겨보고 사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애니를 본다 그러면은 좀더 심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귀멸의 칼날 본다 뭐 원피스 나루토 정도만 봤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게 조졌다 또 오늘 다시 보기도 안 남겨야겠다 이상한 나 오늘 작두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오늘 엄마 집 가가지고 떡국 먹으면 엄마가 좀 떡을 잘못 삶아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일 출근해서 그럼 먹방이면 더 터뜨리고 죄송합니다 아 잊고 있었는데 내일도 쉬는 날이야? 거짓말이야 내일도 쉬면은 심할 썼어야 돼요 나 지금 오늘부터 알람 켠다. 7시 34분 알람. 지금 자도 여러분. 어머나, 지금 자도 8시간 반밖에 못 자네요? 세상에. 미쳤다. 총알을 손으로 막는 거랑, 검을 손으로 막는 거랑, 그거는 아예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닌가? 방송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목숨 걸고 하는 거 같은데. 7시 출근? 화이팅. 아니, 나 어제는 진짜 일찍 자려고 그랬거든요?
어제 되게 일찍 자고 어느 정도 패턴을 회복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8시에 잤어요. 아침 8시. 조져버렸죠? 근데 사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건또좀안 된다? 어차피 많이 못 자는 거 2시에 자자. 그래서 아까 오늘 엄마 집에서 떡국 먹고 집에 걸어왔거든요. 걸어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이게 막 오는 거야. 나는 좀 약간 그 차가 좌회전 받는 차가 앞쪽에 있어가지고 내가 가려져 있는 상태였고 내가 좀 걸음이 느렸거나 좀 천천히 걸었다 싶었으면은 약간 오토바이랑 접촉이 있을 뻔한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차라리 치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또 병원에서 오토바이는 또 속도를 줄이지 않으니까 또 횡단보도 초록불이었고 그러면 이제 내가 100%니까 약간 좀 내가 또 편하게 좀쉴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만 또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 얼얼로 하고 고개 이렇게 후루룩 하고 얼른 집에 왔어요. 많이 쉬긴 쉬었으니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 일주일 넘게 쉬었고, 거기다 바로 이틀 출근하고 설날이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휴일이 언제죠? 5월 1일. 목요일? 좋아. 수요일, 월요일. 야, 그래도 작년 지나가니까 그래도 이제 쉬는 날이 꽤 월요일에 있네. 아, 납치는 안 돼. 증거가 없잖아. 3일절이랑 선거 있어요. 저는 내일까지 휴무예요. 왜요? 왜요? 금요일 왜요? 내일 회사가 그렇게 해요? 왜요? 회사 안 망해요? 왜요? 설날 추석은 하루 추가 더 쉬어요? 왜요? 왜요? 대기업이에요? 왜요? 와, 근데 거기에다가 연차를 쓰는 게 돼? 쩐다. 맞아요. 근데 아마 마르생님 어서 오세요. 근데 진짜 대기업은 다르더라. 저 주변에 삼성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대학원도 지원해 주더라. 대중소기업? 오. 삼성은 대학원도 지원해 주고 대학원 그거 졸업할 때까지 월급 그래도 계속 나오고 어느 정도 대학금이랑 그런 것도 다 지원해주고 그러고 지금 아마 올해 졸업 논문까지 발표하고 이제 회사 복귀해야 되는 때인데 한 지금 2주 3주 몰아서 쉬고 회사 복귀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중견 기업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맞아. SK, 삼성 이런 데만 생각하니까. 맞아. 근데 의외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 복지 되게 잘해주고 그런 데도 많아. 이제 물론 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나도 그래도 보면은 복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거진 이제 좀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좋은 편이긴 하지. 경조사비 다 나오고 설날수당 100만 원 받았어요? 쩐다. 저는
아닙니다. 지금 연봉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나만 빼고 지금 연봉 협상 다 했다니까? 지금 나만 갑자기 금요일 날 사장님이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직원들은 다 연봉 협상을 했는데 그 다음 내 차례인데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갔어. 그리고 이제 오전 금요일에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 갔으니까 난 그냥 집에 왔지. 간접적으로 피하는 제스처? 근데 사실 뭐 나는 딱히 그렇게까지 협의할 만한 게 없을걸요? 그러게, 4월 11일 언제냐? 아마 월요일인가 그럴걸요? 맞다, 월요일. 아, 방송 켜야 되네. 아, 진짜 일요일이었으면 방송 안 켰을 텐데. 아이, 어쩔 수 없이 다들 와가지고 티티푸티 오늘 생일 축하해. 이렇게 축하해주겠네. 아, 진짜. 쉬고 오셔도 돼요? 아니에요, 월요일이잖아요. 방송해야죠. 오늘 순전 지나갔어요? 일기다, 일기. 협상이 잘 돼서 일더 한다고 했음? 맞아, 모든 애사심은 돈에서 나오죠. 아, 드라마 촬영장 도로? 우리 집 근처는 아닙니다. 그날 바쁠 예정? 케이크는 내가 살 거니까 아무도 보내지 마! 어떻게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디디부딘 그날 아무런 케이크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드라마 세트장에서 근데 드라마 세트장 나도 몇번 가가지고 사진 찍긴 했는데 그냥 그래. 거기 뭐 별거 없어. 요즘에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옛날 교복 그 검정 고무신 교복 입고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옷을 대여해 준다고 했는데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어. 비밀글로 기프티콘 올린다? 아씨, 그날 또 불날 예정이네. 아, 그날은 수시로 약간 좀 특혜도 하긴 해야겠다. 아니, 다들 나 축하해주면 어떡하지? 진짜. 요즘, 5, 6년 안 됐다고? 저는 그 전에 갔어요. 푸치님 옷장에 있는 교복 입고 찍어요. 저 그런 교복 안 입었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축하는 해주라. 그때 방송 못올 수도 있으니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원 스텝 스탬프 적립. 힝 속았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울어버릴 거야.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현실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미 있어요. 고딩 때랑 지금이랑 사이즈 안 맞아요? 지랄하지 마세요. 맞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욕해버렸어요. 미안해요. 저 맞아요. 잘 맞음. 두달전 아니냐고요? 그니까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중학교를 15년이나 다니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지. 방금 출근한다고 한 사람. 기억력이 아주 좋아. 회사 다닌 지두 달인데 연봉 협상?
이래서 거짓말을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 이번 추석 왜 금토일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일요일. 야, 한글날 일요일? 아, 대체공휴일 됐고. 어머. 난리 났다. 3.1절 화요일이라서 월요일 날 연차 쓰는 사람 꽤 있겠는데? 일단 나 예약. 그러면 저는 월요일까지 쉽니다. 난 그게 좋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르지. 부처님 우리 배신했어. 여기도 부처님 오셨다가 편하게 놀다 가시라고 대체공휴일 해줬으면 좋겠다. 돌아가시는 길 막히면 어떡해. 우리 대체공휴일 해가지고 출근길 뻥뻥 뚫려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음 맞음. 포탈건. 축치법 쓰세요, 부처님?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왜? 지난해보다 이틀 더 쉰다? 지난해가 진짜 완전 삭막했는데. 근데 또 이때쯤 되면은 다르 이제 또말 나오지 않아요? 태국에 쉬어서 오세요. 사람들 약간 좀막 이이이 해가지고 아 쉬자. 아 하루만. 크리스마스는 그렇다 치고 이이이 이러면서 쉴수 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제 티티포티의 티는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 바뀌고 누구든 누구든 주 4일째 제발. 운전 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와, 우리는 이제 진짜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 부산은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누가 주 4일째 걸어 놓으신 분 있을걸요? 그 부산은 지하철을 QR코드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하라 한다 그러던데? 그분이에요? 난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쉬는 날은 내가 정한다. 그건, 그치만, 일주일에 하루? 맞아요. 종이 승차권을, 없앤다. 아니야, 근데 QR코드도 하고, 그, 원래 기존의 방식도 한다고 하긴 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어르신 분들은 못하니까. 아, 그거를 인쇄한 종이 승차권이 나와요? 아하. 진짜. 그막 옛날에 교회에서 막 우리 몸에 칩을 심는다고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거 진짜일지도. 근데 QR을 그거 하는 거가 너무 복잡해. 이게 지금 그 백신 패스도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화면 흔들면은 나오잖아요. 나오지만서도 한달 지나면은 그것도 다시 인증해야 되고 뭐 번호 입력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이제 절대 못하지. 사실 이거 여기에서 조금 더 복잡해지면 나도 약간 어려워할지도. 저 지금 이것만 해도 봐봐요. 인터넷 속도도 모르잖아. 그리고 이제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나이 드심, 아, 그건 그렇지. 아니지. 그냥 기계 칠 수도 있지. 나이 먹어서 모르는 거랑 기계치랑은 또좀 달라. 아무튼 그렇다고 해. 기계치가 요즘은 방송도 해요? 놀랍게도 제 세팅은 누군가가 다 짜준 겁니다. 저는 방송 시작, 방송 중단만 누르면 돼요. 놀랍게도 제 세팅은 누군가가 다 짜줬고, 이제 인터넷에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여기 혹시 댓글 달렸나? 아직 안 달렸구만. 저기 모니터 안에 사람들이 있어. 이거 다 진짜야. 그럼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데를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기도 한다고. 옛날에는 TV가 바보 상자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 자체가 바보 상자인 것 같아. 그럼 이게 메타버스지. 망령이요? 그냥 티프가 바보임? 저기요. 예끼. 우리 가게 기준 800에서, 아, 진짜요? 그 정도로?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정도 손해가 나오는 거 아닐까? 어쩔 TV 뜻이 뭐예요? 그냥 어쩔 건데 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시청자밖에 모르는 바보. 뭐래? 저 많이 아는데요? 어쩌라고 TV나 봐야? 올해 들어 가장 충격적이야. 와, 이게 이 뜻이에요? 진짜 쩐다, 얘네. 와. TV 틀딱 매체? 이거 입틀막 하는 거 처음 보. 그지, 이제. 어쩔 TV나 봐. 너, 응, 너 틀딱. 세상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요즘에는, 와, 난 진짜, 나는 되게 이상한 걸못 느꼈거든요? 왜냐면 유튜브에 티프TV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뭐 무슨 TV, 무슨 TV.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무슨 TV라는 유튜브 이름 자체가 되게 촌스러운 이름이었던 거야, 그러면? 나는 설명해줄 조카가 민준이밖에 없어. 걘 말도 못한단 말이야. 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와. 애들 다 노잼, TV는 다 노잼이라? 나 진짜 생각도 못했다. 고모 어쩌 TV. 난 진짜 그런 말 배워오는 순간 진짜 볼따구 때릴 거야. 이렇게 호록 이렇게 때릴 거야. 어디서 그런 나쁜 말 배워왔냐고. 와, 너무 무섭다. 난 진짜 생각도 못했네. 전래전래 전래동화로 넘는 경우가 많다. 전래전래 전래동화는 뭐야, 그러면? 이건 그냥 말장난이죠.
아, TV가 터치도 안 되니까? 어쩔 대탑 세상에. 절레절레 절. 절레절. 절레. 절레동화 뜻. 근데 진짜 절레절레 절레동화가 뭐야? 편하다. 나 같은 애들 개 많아. 어쩔 TV도 한물 갔어. 아니, 아니, 하필 광고도 이것도. 아니, 나는, 아, 나는 가물치를 먼저 봤어. 나가가지고. 나는 가물치를 먼저 봐가지고,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너무 웃기다 하고, 위에를 봤는데, 너무 이상한 말이 있는 거야. 진짜 세상에 내가 뭘본 거야? 꽃이나 맛동산은 또 뭐임? 뽕글리암? 뽕글리암은 또 뭐야? 이거 요즘 글 아니죠? 이거 옛날 글이죠? 아, 난 모르겠어, 얘네들. 이것도 밈이에요? 왜? 왜? 지역 애들끼리 쓰는 거라 잼민이 말인데 잼민이가 모르기도 한다? 근데 실제로 쓴다는 애들도 있대요. 나는 람지 썬더밖에 몰라. 너무 웃긴다.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미쳤다. So what TV? So what V? 어머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람지 썬더는 왜 나온 거예요? 그냥 찾아봐야지. 근데 람지 썬더는 그냥 짤을 자체가 밈인 거지.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너가 만약에 무슨 말을 했을 때, 응, 람지 썬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냥 짤 자체가 밈인 거죠. 그치? 어른들이 듣고 그게 뭐임? 이러면서 쓰는 건가? 알겠습니다. 람지 썬더. 이렇게 파생된 거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건 아닐 것 같아. 이거 약간 그거네. 라이, 가면라이더 그거네. 어, 맞아. 이거. 가면라이더. 야, 이 게임, 이 계속 이대로 가면라이더. 이거네. 오. 이건 뭐야? 짐 고. 별게 다 있네, 진짜. 이런 거 알아가는 것 자체가 나이 들어 보여요. 빼로는 뭐야? 모르겠어, 나는.
가장 많이 쓰이는 버전의 업그레이드판. 찌리찌리 찌리찌리. 이건 봤어. 이건 몰라. 까마귀 썬더도 있어? 아, 귀여워. 아, 원래 이거구나. 귀엽다. 다람쥐 엄청 귀여워. 알고 보니 뒷발로 겨드랑이를 긁었던 거임. 진짜. 이거, 저도 알아요. 5원서 다 나오는 거 알아. 어디서 봤어? 앞다리로는 앞다리가 부러져서 안 한대. 토비카가 오케이. 이게 물이잖아. 이게 물이요. 땅이요. 자연이요. 염력이요는 또 뭐임? 염력이요라고 하니까 이건 사투리 같다. 이것이 염력이요. 뭐임? 어딜 가나 이런 얕잘은 빠지지 않는구만. 얍! 귀엽다. 재밌다, 요즘 애들 말. 아, 이거 LG 바꿔야 되나? 저런 건또 불꽃같이 눈에 들어오더라. 최번개? 그건 몰라. 아, 게임도 못하고 요즘 킹덤 하면 유입 좀 있던데. 아, 정말. 근데 삐에로는 아마 삐에로 자체가 좀 약간 그 삐에로 공포증 있는 사람도 있고 막 하니까. 아, 그런 말이 나와? 난 별로. 뛰어내리면 다시 올릴 거야? 약간 조롱조네? 난 별로일 듯. 아, 아, 그거구나. 그 비트코인 나락 가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구나. 응, 더 떨어져 봐.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고 막 그런 거구나. 나 그거는 몇개본적 있어. 어디 한번 나락 가보시지 라고 해놓고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던데. 거기서 멈춰주세요. 너무 그니까. 자기 비하용 드립이구나. 대리석 바닥집으로 이사 왔다 했는데 지하철 사진. 그런 거 너무 웃기긴 해. 아, 근데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에도 좀 너무 애매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이비나 털다가 오늘 일찍 방종하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서 와, 옆에 네 자리도 있어. 그니까 수다나 떨어야지 뭐. 어쩔 수 없다. 억까 당해버렸다. 아, 원목이에요? 오, 원목이야? 보일러 안 되고? 덜덜. 관리 엄청 힘들 텐데. 자기 싫어. 자면 내일이 온다고. 그거 안 자도 와. 바보. 근데, 그 뭔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킹덤 같은 경우에 게임을 하고 있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어찌됐든 그분들도
보다가 채팅을 친걸거 아니야. 들어오자마자 어, 이 사람이 이걸 찾고 있네. 내가 얘기해 줘야지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들 방송을 새로운 방송 갈때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채팅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인사를 해주면 좋겠어? 아니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니까 나를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근데 좀 약간 사람들이 이름, 나의 닉을 부르는 거가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역사 얘기 나오면, 맞아. 근데 좀그 부분이 좀 질리기는 해. 재방송만 본다고요? 어머나. 인사하면 개 부담스러워요? 나팔 불면 뿌뿌! 다음에 방송 켰을 때 고전님 오면은 나팔 불어줘야겠다. 그니까 그쵸. 인사를 바랬으면 인사부터 하겠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게 막 저거 킹덤 할때늘 보시던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냥 어서 오세요만 얘기하고 딱히 닉은 언급은 안 했는데. 팔로우 안 하고 가면은 쓰레기 된것 같다고. 선인장 학생, 일어나 보세요. 모두 항의해 줍시다. 맞아. 아니, 나도 근데 그런 느낌 몇번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은 방송 이제 오늘 껐다가 내일 돼가지고 방송을 켜면 팔로우가 목록에 떠 있어. 그러면 이제 OBS 켜면은 그 목록 알람이 뜨거든요. 크크 한번 쳤다가 구독까지 바뀌었다고? 와우. 와우. 쩐다. 아, 팔로우 알람 뜨면 팔로우 안 해요? 아, 이게 진짜 독이구나. 빵떡이, 아, 그거는 빵떡이는 진짜 나도 모든 사람, 내 주변 스트리머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딱히 말할 건 없지만, 빵떡이가 누구누구님 어서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 저거 제발 좀 껐으면 하고 생각은 해요. 다른 분 이제 막 염탐 이렇게 가다가 최창 990% 이상 구독자인 방송이 있어? 그런 방은 거르는 게 좋아? 어? 내 방송? 근데 저도 구독 그거 말 같은 거 채팅 자주 많이 쳐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대부분 구독해 주셔서 어라? 언팔했다가 다시 팔로우 하면 알림 또 뜨면 좋아? 그거는 너무 악질이야. 맨날 무슨 그걸로 출석 체크하는 사람들 있어. 아, 저도 근데 그거 뜨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가기 눌러버림. 아, 충성도가 너무 높아서. 근데, 하긴. 여기는 그냥 다들 놀러 오는 사람들. 여기, 저는 제가 별로 그런 분위기는 안 좋아해가지고, 막, 어머, 우리 티프님 너무 귀엽고, 우리 티프님, 이거 게임 어찌나 잘하는지, 너무 잘해. 이런 거안 해주잖아요. 뭐 저거 뭐, 교복이 맞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푸는 너무 낫지 않나 고민해야 되나? 저기요, 전 지금이 좋아요. 전 지금이 좋다고요. 원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만, 그만. 그만해, 다들 그만해. 내가 얘기한 둥가둥간 그게 아니야. 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건 지금 엉덩이 맞추는 거야. 하지 마. 그 둥가둥가가 아니야.
너무 너무 접근했음 지금. 너무 접근당함 지금 저거는. 어우. 그걸 몰라주시네? 다들 그럴 거면 왜 해요? 하지 말아요. 나도 지금 닭살 돋는 거 참고 있단 말이야. 아유, 아유, 아니야, 근데 그런 거는 그딱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가 있어.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약간 그 분위기가 있어. 투수는 그거 알면 그것만 해? 아, 난 여러분들이 돈 해주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지다. 이러면 또 귀신같이 안 한다고. 오늘부로 투입 탈퇴하겠습니다. 약간 이런단 말이야. 네, 저거 봐. 트스가 바보냐? 가끔 그런 면모가 없지 않아 있던데? 맞아.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쉽사리 티키타카를 할수 없는 그런 뭔가의 분위기가 있어. 싫다는데 할순 없지. 나돈 좋아해. 맞아. 사심을. 근데 난 그런 거 이해는 해.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티프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꼭. 너무 좋아요. 나는 근데 그런 거 투수들도 돈 좋아해? 그래서 님들하고 나랑 통하는 게 아닐까? 뭘 지금 진짠 털음을 아니, 나도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좀막 진짜 약간 사적으로 친해지고 싶고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의 치덕치덕거리 아이고 니가 언급을 해버렸네. 치근덕거리는 거는 있는데 그게 약간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 니건 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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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덥네, 좀. 보일러가 좀 많이 돌아갔나? 침묵이다, 침묵! 신고벨. 랜선 남친? 아, 그건 진짜 싫어, 나도. 저도 랜선 남친은 진짜 싫어요. 내일 출근하셔야 하는데, 피곤해서 어깨요. 전저 말도 진짜 싫어요. 아니, 가끔 이제 그런 분들 있어. 이제 진짜 나는 이제 사실 저도 다음날에 출근을 해야 되고 너무 늦게까지 방송하면은 걱정해주시는 마음에 그렇게 수면 시간 챙겨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저는 그것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나는, 피쿠야, 잘 시간 다 되었는데 앉아. 우리 엄마도 나한테 잘한 소리 안 해. 앉아? 니가 왜? 아니, 내가 내 컨디션이 괜찮으면 방송을 좀더 하고, 지금 내가 이 즐거운 기분 놓치기 싫으면 조금 무리해가지고서라도 조금 더 방송하겠지. 피쿠야, 그만해! 12시. 내가 좀더 방송하겠지. 근데, 자꾸 안 자러 가냐면서 자꾸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더럽게 피곤했으면 일찍 자겠지. 내일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진작에 자러 갔겠지. 우리 까미도 아니고 까미가 하는 건 이해하겠다. 제발 좀 언니 침대 좀 오라고. 아까 그러니까 막 괜히 반발심 들어요. 괜히 이제 슬슬 자야 되지 않아?
왜냐면 그때 나 한참 왜냐면 그때가 막 내가 방송을 더 이어간다라는 건 내가 지금 재미있고 흥이 올랐고 막 지금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이 게임 더 하고 싶고 약간 이럴 때인데 거기다 대고 아, 이제 너무 늦었다. 자러 가자 하면은 솔직히 분위기 초치는 거란 말이야. 아, 그만해. 왜 그래? 다들 못 견딜 거면서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런 말할 거면 돈으로 주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4시에 갓오버 할때 어차피 내일 쉬는데 더 하시죠? 아, 그래서 약간 더이악 물고 한 20분, 10분 더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어, 아직 12시도 안 됐네요. 우리 이밤 불태우자고요, 히엘. 하르륵. 내일 쉬어요. 아, 내일 일해요. 양이 질문? 뭐요, 뭐요? 어차피 내일 감당은 내일에 내가 하는데. 그래. 어차피 지금 자나, 1시간 뒤에 자나, 피곤한 건 똑같아. 어차피 일찍 자긴 글렀어. 내가 일찍 잘 거였다? 휴방했겠지. 아니면은, 12시에 방송 껐던지. 발가락을 물기 시작했다고요? 안 그러다가? 그건 모르겠는데? 안 피곤하려면은 아예 앉아야 돼. 내일 휴가 썼어야 돼. 안 그러다가 이사 오니까?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게 일단 제일 1순위 아닐까? 낯선 곳에 와서 그럴 수도. 여수한테는 랜선 남친 있음. 쉬엄쉬엄 건강하세요. 쉬엄쉬엄 방송하세요. 건강하세요래. 아, 습도가 바뀌면 또? 아니면 혹시 집에서 생활하는 뭔가가 달라졌나? 원래 그전 집에서는 양말을 안 신었다가 최근에 또 양말을 신으신다든지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있어. 그 랜선 남친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더라. 건강보다 방송이 우선입니다. 저 그래서 웬만하면 잘안 하잖아요. 대부분 버그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아? 그거 얘기해도 물론 이제 저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 심한 거는 인터넷 막 기사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아니야. 그거 막 스토커로 발전하고 그러기도 해. 아, 랜선 남친 너무 많아서? 맞아, 티프 향한 이 마음 어케 자중해. 그거 누르면 눌려요. 의외로 이렇게 누르면은 생각보다 쉽게 눌린답니다. 안 눌러봐서 그래요.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감 아님? 근데 이제 본인은 이게 너를 위한 나의 진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와, 먹이업인데 구독자가 90% 이상. 쩐다 쩐다. 찾아가서 칼짱 그거? 어, 그거까진 모르겠어요. 와, 근데 그게 어장이야? 그게. 맞아, 근데 후원이 낭낭한 거는 못 참아. 맞다, 그러면 한 2, 3천 명 본다 그래도. 와우. 어장을 치는 스모도 있고, 혼자 랜선 남친 하는 투수도 있고, 한 구독 500개? 맞아. 근데 대기업은 있는 것 같아. 큰 손들이 있어. 저는 이제 보통 남자 방송을 많이 보는데, 거기도 있어. 그지, 그지, 구독 당했네, 가 봐. 아, 진짜? 아니, 그렇게는 안 할걸요? 이제 뭐, 만약에 오늘 내 생일이다. 그러면은, 한막 100장씩. 여러분, 제가 쏩니다! 이렇게 막 쏘주고. 근데 나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봐.
나는 그것도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봐. 사실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은 그 많은 투수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며. 그래도 투수들도 뭔가가 자기들이 그 자기들 기준에서 보상받는 무언가가 느껴지니까는 구독하고 하는 거 아닐까? 나이 곱하기 100개? 저 내년에 환갑? 와, 쟤 쩐다, 근데 진짜. 나이 곱하기 100개? 매달 한번 오면서 구독권을 100개만 쓰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도 안 하고? 와, 악한 고딩이라면서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방송에서 비춰지는 저의 모습은 다 가짜입니다. 전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A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근데 다 구독되어 있으면은 안 보는 사람한테도 그냥 갈걸요? 이번에 윤종신 님도 그거 한다 그러던데? 그 뭐야? 사이버 가수? 그거 빨간 약이다. 아무 말안 하고 구독권 100개만 딱 쓰고 다음 달에 와서 또 하고? 쩐다. 30살은 고등학생 못해. 왜냐면 검정고시 해야 돼. 그건 왜 그러는 걸까? 돈이 되지 않겠어요? 구독권만 쓰고 가면 뭐가 남지? 리액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트위치는 그런 거 없나? 저쪽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장님. 50만 원 받게라니요? 아차차, 부장님께는 50만 원 받게 해요? 이번 생일 기대되고. 기억에는 확실히 남을 테니까. 아니면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뉴스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일기 그만 쓰라고. 와, 하루 만에 600만 원? 하긴 그렇네. 내가 만약에 100개를 썼어. 그러면은 저기도 100개. 이 후원 열차 온 거를 틈타서 나도 막 나는 100개까진 못해도 한 20개, 30개, 막 그렇게. 와. 그지. 내가 더 기억에 남아야 하는데? 약간 그들만의 리그. 돈에 빠 올리면, 아, 70, 80% 혼자 맨날 채우던 사람 있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더니 딴 방송 가서 구독 부리고 있던 사람도 봤어요? 아, 그것도 있겠다. 그러네. 자기 반큰 손, 다른 방송 가서 쏘더니 첫 팔부터 몇 배? 오? 사귄다고? 세상에. 와. 개인 연락을 각을 본다. 나 옛날에 생각난다. 저 방송 처음 했을 때 비트 후원 이런 거막 들어오잖아요. 저 1비트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긴말했어요. 비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나 커요웠다. 비트가 뭔지도 모르고. 귓말했어요, 진짜. 진짜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지금은? 지금 최소 비트 후원 100원입니다. 100비트임. 1비트면은 10원이에요. 그 사람 뭐래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땀 흘리던데요. 이거 어떻게 하지? 1비트는 10원임. 아, 근데 나는 내가 못 견디겠더라. 저는 예전에, 지금은 거의 안, 지금은 거진 안 오세요. 팔로 끊고 도망갔는진 잘 모르겠네? 그거까진 모르겠어요. 아니야. 뭐임? 왜 이렇게 됐지? 뭘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뭐가 이상하게 됐네? 이게 아닌데? 아니다. 저거 방송 초창기 때, 저거 방송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서 아닙니다. 아이씨, 조졌다, 씨. 오케이 했는지 몰라가지고. 한달 연봉? 저게 몇 년이죠? 몇년 동안이죠? 모넌 전쯤에. 몇년 전임. 초콜릿 하나 주십시오. 이게 잘못됐네. 이거, 내가 이걸 하나도 안 만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 나왔을 때 호로록 빨리 했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손이 너무 느렸다. 그래도, 나는 못 견디겠더라. 이게 사실 많이 흔들리기는 해요. 그분이 만약에, 뭐 팬심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해. 많이 하면서 나에게 뭔가를 바란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하지만 방송에서 뭔가 생일날 만약에 명품 목걸이를 준다?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전 없죠. 고맙다리. 그래, 한달 만약에 내가 오늘 방송을 켰어. 근데 방송을 거진 켤 때마다 2, 30씩 들어와.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채팅을 치는데 막 너무 잘한당, 우왕, 너무 대단행 막 이러면서 방송도 막뭐막뭐막 자꾸 12시가 다 됐네요. 오늘 피곤하실 텐데 이제 끝이죠 라고 얘기하면 약간 거지 같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뭔가 할 만큼 했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 그지. 갑자기 안 온다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약간 조금 현타 올 듯.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을 못 끊지 않을까? 12시 가다 됐네요. 이제 피곤. 그만 좀 해! 그지. 근데 사실 근데 내 방송에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은 그 후원에 관련하지 않아서도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왜냐면 오던 사람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게임하다가 오늘은 이 게임 했는데 채팅이 많이 안 올라온다거나, 오늘은 시청자가 이제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좀 현저히 줄어들었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티프님 에어프라이어에 닭다리살 230도에 15분 돌리고 올게요. 아 진짜 피곤해. 4,444,444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 저건 인증 사진 찍어라. 청자 잘 나와도 미국 가는 게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정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그거죠. 그 운전하는 거. 일기랑 랜선 남친 환상의 콜라보. 스카이림? 아니야, 근데 스카이림은 미국 보냈다고 하기에는 나 엔딩 안 봤어요. 아, 나 그거 엔딩 봤어. 포르자. 포르자가 그래도 잘 나왔어요. 그거 50명까지 나왔었어요. 미드러스? 미드러스는 시청자 좆도 안 나왔는데? 아, 엔딩이 따로 없어요? 아, 나 그래도 스카이림은 진짜 할 만큼 다 했어. 그거 다 했어. 미드러스는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반응이 좋았다? 난 별로 그 생각은 안 드는데. 웬만한 거는 스카이림은 다 했어. 스카이림은 나 진짜 성실하게 다 했다고 볼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스카이림은 진짜 잘했어. 아, 2000시간 선생님들이 화내요. 비구님 이쁜 말만 써주세요. 아, 이거 가스라이팅이에요. 저 너만 마실 수 있어요.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나를 만드는 거라고. 아, 진짜 피곤하다. 이게 설날? 와, 나 우리 집에 가서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는데. 아, 오늘 좀 스트레스네. 뭐랄까, 오늘 뭔가 친척들 사이에 둘러싸인 기분이에요. 기분 탓인가? 아, 피곤하다. 진짜. 다들 시달린 거 나한테 푸나 봐. 일단, 알맹이는 즐긴 셈. 성실하게 다한 게임은 모넌? 걔는 고아버렸지. 아예 푹 고아버렸어. 그래도 우리는 시집 언제 가냐고 안 하잖아, 키키키읗. 그래도 양심 있게 1,000원으로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원래 시집 장가 언제 가냐는 거는 캐시템이야, 저거. 저건 그래도 캐시야. 임했죠? 기분은 시달리면 어디에 풀지? 나도 근데 여러분한테 풀긴 해요. 시집 언제 가냐고요? 장가 언제 가세요, 부장님? 내가 할 말은 아니다. 아, 나도 한 타임만 참을걸. 순간 발끈해가지고. 아, 부장님 혼자 미안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코모드로는, 맞아, 근데 저런 잔소리. 또 저런 거는 컨셉 잡고 하면서 또 코모돈 용돈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 아, 위에 아직 있어요? 나는, 아니야, 그래도 의외로. 아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니다, 또. 나도 할 말은 아닌데. 내가 듣는 중 장가 언제 가냐고. 언제 가실 거예요? 아유. 아, 근데 저거 사실은 없애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없애는 사람 진짜 많아. 아니면은 저거를 아예 진짜 획득을 완전 줄여버리던지. 아, 난 대답은 안 듣잖아. 설날이잖아요. 이제 오늘 물어봤으면 추석 때만 물어볼 수 있다고. 그 이제 포인트를 비싸게 하던지. 아, 구독해야지만 쌓이는 게 있어요? 물 감사합니다. 물이 없네? 커피 마셔야지. 신김치 300g. 근데 나는
딱히 여러분들이 막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또안 받아주니까 뭔가 저거 말이 너무 많아. 무슨 레시피를 긁어왔어. 한참 말 없더니 저거 긁어왔어. 귀엽네. 뭐가 있었어? 신김치 300g. 쟤왜말안 하냐? 코묻은 용돈은 말을 안 하나? 감사합니다. 김치볶음밥 레시피. 요즘 김치볶음밥 뭐 되게 맛있게 하는 레시피 있다던데. 충격먹음. 맞아요. 근데 이거 사실 그거 예전에 제가 막 여러분들이 이거 할수 있는 거 포인트 보상 그거 뭐 룰렛 특히 룰렛 이런 거를 늘려달라 뭐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마다 그냥 컷했어요. 그냥 컷했어. 그냥 안 한다고 귀찮다고 귀찮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긴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또 이거 만들어주세요, 저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나는 고생대로 다 하고 사실상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스트리머한테 좋은 기능은 아니에요. 저거는. 애당초 저게 스트리머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포인트 저런 거, 뭐 그림 그리는 거뭐 그런 거를 만들긴 했었는데 저도 룰렛 같은 거 무료나 유료나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아안 맞아 사실 진짜 안 맞아. 가끔 오늘 룰렛 열게요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은 진짜 나한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돈 땡기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저거. 과몰입도 나오고 저거 딱히 그렇게까지 돈도 안 돼요. 맞박한데 별풍 한개 설정해놨다가 첫날 만개 받은 BJ도 봤다고? 그래, 그럼 저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식사권이요? 식사권이요? 그 식사권이 뭐예요? 확률을 그래서 확률을 0.0 단위도 아니야. 같이 밥 먹는, 아, 맞아. 전화 데이트 있더라. 모나 식사권이 아니야. 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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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겨. 아 맞아 전화 데이트도 있더라고. 아니 그뭐 디스코드 뭐 그런 거나 전화 데이트가 아마 디스코드라는 거죠? 셀카? 어디는 100만에 손편지 해놨던데. 야, 나는 손편지 해자였다. 저도 손편지 보내드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하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했는데, 이게 또 그리고 한 사람이 하면은 너도 나도 달라든단 말이야. 너도 나도 달라들어가지고, 와, 이거는 뭔 회사 가가지고 편지를 막 다섯 장씩 써야 되니까. 경매 부채질 그랬어. 저는 왜 손그림 안 주세요? 제가 손그림을 드렸나요? 옛날에 손그림 한적 있다. 아, 맞다. 그, 아니에요. 저, 그때 왜 했는 줄 알아요? 저 그림 연습하려고. 저 그때는 타블렛이랑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옛날에 그거 한적 있는데, 그거 사실 내 사리사욕 채운다고. 그거 했었던 것 같아. 이거 아마 공지에 있을 텐데 너무 옛날이라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건가? 어유 이것도 그거였고. 봐봐 이거 다 시청 포인트 보상이었어. 이거 편지 발송. 이거
이거 제가 다 써서 보냈던 거였거든요. 헬기오님 두 장, 사양 장미꽃님, 고매님, 빰떡님, 잔누님, 밤하늘의 별무리님. 이거 다 써가지고 보냈었어. 포인트 보상해가지고. 근데 못하겠더라.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진짜. 캘리그라피 개잘하죠? 이거 다 이렇게 써서 보냈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이게 옛날에는 한두 명이었어요. 뭐, 많아봐야 세 장, 뭐, 네 장, 이런 정도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자꾸 쌓이는 거지. 심지어 이거는 그냥 아예 빼곡히 들어가는 편지고, 이 왼손 편지랑 작은 보상이랑 달라요. 이거는 아예 편지고, 이거는 조그만한 카드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사람들 재미가 아니야. 그리고 나의 개망한, 아니다, 이거 개망한 거 아니다. 이거 꽤 그래도 전인가 본데? 근데 쿠키는 손님, 사실, 마이너스 1016200. 포인트 도박. 메모장 편지? 아, 싫어요.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저 사람 도박으로 다 날렸어, 저거. 내가 이것도 그렸었어? 대박이다. 아, 그래. 아, 영은 좀 그렇다. 휴. 아니지, 아니지. 도박 신고는 여러분 1336입니다. 도박 신고는 1336입니다. 요거 그렸었구나, 예전에. 귀여워. 이때까지는 다 2년 전이면은 이거 다 그림판이야. 그림판으로 그린 거. 근데 저때 진짜 재밌었어요. 저거 그때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저거 좀 약간 음침한 새벽 시간에 새벽 시간에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누구는 곱하기 2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진짜 재밌었어. 다들 도박에 미쳐가지고 눈 돌아가서 제발 저한 번만 더요 막 이러더라고. 진짜 저건 도박장이었어. 나 방송 되게 오래 했지. 뜨개질도 해리였죠? 사실 뜨개질도 좀 그랬어. 뜨개질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신청할 줄은 몰랐고 아마 배달비만 한 8만 얼마 나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뜨개질하고 그리고 그게 왜 그랬냐면 내가 최대한 좀 빨리 끝내고 싶었어. 이거를 질질 끌었다가는 좀더 하기 싫어질 것 같아가지고 뜨개질 최대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쿠키도 빨리 해고 해치우자 해가지고 같이 맞추느라고 일정을 왜냐면 배달비가 또두 배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힘들겠죠. 그때 바짝 했지. 배달비가 박스 하나당 4,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팬심으로 또 가야 돼가지고 거기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나는 이중으로 갔잖아. 그냥 주소 자체를 받아 편지는 그게 괜찮아요. 커미션 대란 터트릴 수 있었는데 까불. 얼른 안 한다고 해버렸죠? 왜냐면 아니야 그래도 쿠키는 좀 재밌었어요. 뜨개질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지. 사실 그래도 보면은 울면서님 어서 오세요. 드디어 트위치. 드디어 트위치 초록색 불 들어옴. 와, 나 이거 며칠 새 처음 본다. 봐봐, 원래 이게 6천은 나와야 돼, 나오는 게 맞아. 재밌었어요. 또 할래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시간 잡아먹는 게 진짜 힘들었고, 의외로 편지 쓰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편지 쓰는 거랑,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는, 이게 늘 의외인 게, 여러분들은 내가 예상한 그림대로 흘러가지를 않더라고. 투수라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 나는 이렇게 얘기를 던지면은 보통 이러한 반응이 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와, 이 사람들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가물치처럼 펄떡펄떡거리는지. 그래서 사실 그 프로필 그려주는 거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지들이 의견을 보내줘야 내가 그려주던지 말던지 할 건데, 여러분들은 아잉, 티프님이 다 해주세요. 티프님이 그려주시고 싶은 거 그려주세요. 이러면은 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야. 자유과제 미쳐버려. 그거 생각하는 거가 진짜 힘들었어요. 아, 안 돼. 나는 마음대로가 안 돼. 아잉, 티프가 다 해주라. 진짜. 야, 뭐 먹을래? 몰라, 아무거나. 근데 진짜 제가 이번에 커미션 맡기면서 느낀 규칙이 왜 건데, 필요한지 아시나요?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와, 약간 명언 같다. 다시 한번 듣자.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아시나요? 와,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법의 허점? 법의 구멍?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님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진짜 정치인 마인드. 그래서 이제 사실 제 시간을 잡아먹는 보상은 그냥 다안 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좀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요즘에 그림 그리고 한 번씩 올리고 하는 거는 정말 제가 그냥 삘 받았을 때나 제가 그리고 싶을 때 해가지고 그리는 건데, 그냥 편지랑 이런 거막 자꾸 쌓여가고 그거 해결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서 그냥 느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라거나 나의 좀 정신소모를 깎아먹는 일은 그냥 하지 말자 해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못 맞춰 주느니 그냥 애당초 안 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더라. 맞아. 사실 내가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받은 게 있으니까 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뭔가를 이렇게 막 이벤트나 오늘 치킨 한 마리 고? 막 이러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래도 투수들 그 채팅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을 때. 그게 처음엔 기념이었다가 오, 어느 맞아. 순간부터 숙제가 되는 거임. 그래서 일회성으로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딱 일회성으로. 저요? 뭐래.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가끔 거지들이 와. 제 방송은 아닌데, 그건 맞아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힘들어하면 받는 사람도 힘듦. 아, 조금만 좀 빨리 얘기해주면 좋았겠다. 후. 아니, 그래서 저 없을 때만, 아, 노노노노노. 그렇지 않아요. 나라나요님이 잘안 오시는 거였어요. 이거, 이게, 뭔가 이벤트를 지금, 그런 거 있죠? 뭔가 흐름을 타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해야만 할것 같은 그런 이벤트. 왜냐면 다른 때 시간을 내 가지고 하기엔 좀 약간 애매할 것 같은 그런 이벤트 라고 하면, 아, 누군가 채팅에 내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주 안 오는 사람이 있다, 자주 안 오는데 하필 이날 와가지고 채팅을 치고 있다, 그럼 전잘안 해요. 저거 크리스마스 저 이벤트도, 뜨개질 했던 이벤트도 사실은 누구 아니야 아니야
이 똥구멍들. 사실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좀 어느 정도 옛날부터 제 방송을 많이 그만해. 진짜 불쌍한 척 오져버려 진짜. 그 이게 그건가? 대리석 바닥? 그 뜨개질 이벤트를 하는데 저도 제 스타일 왜또 치킨 아니거든요, 안 님도. 드셔요? 치킨을 왜 줘? 뭐가 있어야 주지. 그 뜨개질 이벤트를 할때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그만해! 코모드, 야, 돈 써! 코모드 용돈 쓰지 마. 이거, 그때 이게 다. 얼굴에 뜨개질 하나 말 떠줘봐. 좀! 말좀 하게 해주세요. 자꾸 끊으면 더 녹는단 말이에요.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더럽게 못 걸리는 거야. 이벤트 당첨이 더럽게 안 되는 거야, 진짜.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저 사람까지는 좀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이벤트를 한두 번을 더 했거든요? 아, 오케이. 기본이다. 두명더 뽑을게요. 한 명만 더 뽑을게요. 그렇게 몇 번,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더 뽑았어요. 진짜 등신이 아주 마지막까지 안 걸리는 거야. 대놓고 기회를 줘도 등신이 못 가져가는 거야, 그걸. 그러면서 자꾸, 근데 그 사람도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속이 상하니까 자꾸, 오늘도 베개가 축축하겠다, 막 이러니까. 아, 그 정도였어. 진짜 내 마음속에서 그 정도로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 그래도 아마 마지막에는 가져가셨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그건 투수 잘못이야. 그 줘도 못 먹는 거는. 그리고 하필 그때, 이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거지들이 왔었어. 뭔가 그런 거 있죠. 오늘 이벤트 해요. 오늘 투수 그려주기 해요. 라는 말만 있으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적거리는 거지들이 온다고. 그들이 몰려온다고. 경품 헌터. 경품 헌터가 있어. 아니야.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은 여긴가? 아니,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이제 제 방송은 좀 덜한데, 만약에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제 많이 가면은, 아니야. 잼민이도 아니고 그냥 그 수집가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이 그림 사실은 저도 이제 이벤트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가끔 눈팅만 하고 가는데 이분 그림 그리시는 분 이제 방 갔다가 눈 본인 얘기 갔다가 진짜 운 좋게 걸려가지고 이제 얻었는데 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있다라는 건데, 오늘 일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껴있어. 그 뜨개질 이벤트 할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은 교묘하게 피해 가고 싶고, 이 사람은 챙겨주고 싶어서 나도 많이는 추가 인원을 모집을 못하고,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막 하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 한명 걸린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일부러 저는 그런 거 주면은 인증하라고 해요. 아, 주니님 나 어서 점심 때 오세요. 돈가스 먹음. 야! 야! 일부러 그런 사람들은, 주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책 카테고리 추천
트위치가 나에게 서버 배당은 안 해줬지만 그래도 추천에는 가끔 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아니 화장실 다녀와도 되는지 진짜 트입 꺼버릴까 보다. 진짜 트입 꺼버릴까 보다 저거. 아 아니요. 아 새로운 분이 오셨잖아요. 채팅 분위기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원래 이런 방 아니잖아요. 내일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티프가 준 깜돌이 그림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아 진짜? 방금 그거요? 너무 좋지. 아 맞다 맞다. 그렇네. 이게 자주 보는 방송 거기에 또 뜨더라.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있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어느 날은 아마 제한을 걸어놨을 거예요. 그 뭐 팔로우가 며칠 이상, 그 다음에 뭐 팔로우 며칠 이상 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채팅 쳤던 게 눈에 익은 사람, 그렇게 기준을 내가 해놨었어. 1일째? 이분 인터넷 내지 TMI. 와 뉴비 왜 저래 진짜. 저 왜 저래.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건데 위에 개구리가 본체인 거죠. 이 개구리 눈도 움직인답니다. 여기 보고 있는 거랑 여기 보고 있는 거랑 다름. 눈이 달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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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은 티티푸티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게 있어. 보통 누군가가 개구리 살아 있었어? 인형 아니야? 전 세계의 많은 도둑놈 범죄자 여러분들이 은행을 털거나 나쁜 짓을 한다. 와, 새로운 정보. 차를 바꿔 타고 가거나 아니면 별 이상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차 색깔을 바꾸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BMW가 해결해 드릴게요. 저거 뭐야? 저거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No. 제 모닝콜이에요. 뭐에 따라서 차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약간 그 컵 그런 건가? 뜨거운 거 뜨거운 물이면은 뭐 무슨 색이었다고 하고 막 아 리모컨으로 은행 강도를 위한 차. 아 빗꿀절 람마야? 나이 또 좀 티나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팔로우를 하시면 저는 누구누구이고 뭐 이런 방송입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멘트 같은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 나를 멘트를 칠 시간을 주지를 않네. 대단하다. 아까 어쩔 TV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왜 나만 티가 나요, 그게. 근데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도 그냥 안 해. 어차피 멘트 못 해. 안녕하세요. 저 티티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나 화사입니다. 티프는 우리 후원 타이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오늘. 오늘 수금 달달하네요. 너무 기분 좋다.
와, 여기 무슨 방송이에요? 처음 왔는데 킹덤 방송해 주시나요? 킹덤 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 속에 갇히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미래에 살고 싶어요. 사람은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저희는 과거에 킹덤을 킨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거 중세시대잖아요? 과거예요. 아니 오늘 킹덤을 키면 이상하게 버퍼링이랑 딜레이가 미친 듯이 세져가지고 오늘은 게임 못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만 내 역사가 아닌걸? 저도 좀 지치네요. 빅파이 먹어야지. 남의 역사. 이 말을 탁 치고 갑니다. 방독면 빅파이 한 입에요? 아니 안 들어가요. 우겨 넣으면은 들어가겠지. 마블 역사는 안다고. 아니요 저 반 뭉갰는데요. 그거 나왔던데 그 앞니 절대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그 이거 마스크 있잖아요. 사람들이 코를 자꾸 내리고 쓰잖아. 그래서 코까지 올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코만 가리는 마스크가 나왔던데? 나 인터넷에서 봤어. 진짜야. 나 인터넷에서 봤어. 심지어 최근에 본 거야. 마스크의 불편함은 줄이고 코흡기는 안전. 위드 코로나를 위한 미래 가면 마스크. 하지만 숨쉬기 힘든 마스크는 정말 불편하다. 뭐야 이거? 모르겠어. 이분 호흡기 아니야? 나 의외로 지금 굉장히 바른 자세로 앉아있어. 이게 진짜였습니다. 벌금으로부터는 안전하지 못할 때. 웬일이래? 게임 안에서. 사실 자세 조지는 거는 게임할 때랑 패드 게임할 때가 제일 조지거든요. 내가 캐릭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바른 자세인 거야. 여기 있다? 한 이 정도 거리감, 아이고. 거리감에 약간 여기까지 내려가 있다? 이거 진짜 조지는 자세. 지금 엉덩이 자리에 허리 내려가 있는 자세. 허리를 반 접은?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기 직전.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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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 의자 여기 있고. 패드. 이 자세 제일 편해. 티프 내일 뭐 먹을지 알려주라. 내일요? 글쎄. 검찰청 식당 가겠지. 침대는 아니야. 앉은 거냐 누운 거냐? 앉은 거. 맞아. 의자에서 눕는 스킬. 저게 진짜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제일 허리에 안 좋죠.
맞아. 근데 패드 들면은 저거 그냥 기본 패시브인가 봐. 패드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자세가 변할걸?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누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아내의 부쩍부쩍 생각해보니 올라왔다가. 출근이구나. 유 화이팅. 아, 패드 들어도 안 그래요? 그 손이 그래. 손이 일단은 내 허벅지 위에 있으니까 막 그렇게까지 좀 바짝 서서 안 하는 것 같아. 빅파이 맛있다. 난늘 찰떡파이파이였는데. 저도 양반다리. 맞아, 맞아. 나도, 근데 저는 그발 밑에 발받침대가 되게 큰 쿠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리 뻗고 누우니까는 그냥 일자로. 의자에 뭐 묶고 게임했어요? 어때요? 어떻게 혹시 이상한 취향으로 발전하면 어떡하죠? 나의 몰랐던 내면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적당히 해. 모두 티프 같지는 않아. 그런 거 좋아요? 시도를 안 해보긴 했는데.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뭐 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나는 게임 해야겠다. 그럼 스펠랑키 2는요? 뭐래? 안 해요. 죽기 전에 피코파크요? 피코파크 죽기 전에 이미 했잖아요. 스펠렁키 2도 이미 했다고요. 하얀 몸소원 피코파크. 그거 있었어. 할머니 죽기 전에 진짜 평생 소원이 유치장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였는데, 들어간 짤 밑에 댓글들이 이제 막다 할머니가 이제 됐어, 이제 꺼내줘 하니까 경찰들이 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 당황하면서 나죄안 지었어 이러니까 다들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들 얘기해요 이러면서. 너무 웃겼어. 내가 이래서 인터넷 유머 페이지 못 끊는다, 진짜. 인스타 이런 거 게시물만 올리는 계정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거막 여기저기 팔로우 해놓으면은 인스타 들어가잖아? 나는 사람이 안 떠. 내 친구 근황, 뭐 연예인 근황 이런 거안 떠. 나는 다 개그물만 떠. 세상 웃긴 페이지, 오늘의 유머. 아니면 이제 동물들. 그런 거밖에 안 떠. 비키니 누나들만 떠요? 그거 평소에 자기가 찾아보는 거 검색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천해주는 거래요. 당신의 취향. 잘 알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저도 BTS 어쩌다가 한번 영상을 봤는데, 근데 그건 좀막 빠져들더라? 그래서 저도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아마 BTS, 그리고 블랙핑크 영상은 많이 뜨고, 나머지는 이제 좀, 뭐 요즘 밈. 난 아미까진 아닌데, 그냥 좋아하긴 해. 정국이 어떻게 안 좋아하냐고! 요즘에는 어휴 저기요. 요즘에는 윤기가 좋더라. 오, 꼬꼬마 때말안 들으면 출근해가지고 잠깐씩 넣었는데 걔가 경찰됨?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근데 진짜 그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친구랑 심지어 카톡에서 친구랑 뭐 만약에 오늘 아나 신발 뭐 사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구글에 귀신까지 신발 광고 떠. 아 진짜? 아버님이? 우와. 쩐다. BTS 요즘 팬클럽이라는 말 쓰나요? 그게 이름이 아미. 물리 영상 본게 유튜브에서 설명해주는 영상 보여줘? BTS는 간다고 하는데, 글쎄, 이제, 뭐, 그건 그들의 문제 아닐까? 돼지가 한국말로 로또 번호를 불러준다고? 그건 뭐예요? 근데 나는 신발을 산다고 말을 안 했는걸? 아, 진짜? 그 정도야? 아니, 이거 해킹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난 트위터는 안 해서 잘 몰라. 마이크로 말하면, 아! 고양이 깨털기? 근데 귀여워서 보는 중. 고양이는 못 참지. 이미 우리는 빅 브라더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빨리 알파고님 충성 충성해. LG 인터넷 좀 어떻게 해줘라. 아, 헤드셋 마이크. 나도 마이크 너무 상시 대기 중인데. 얼른 조정해주세요. 제거풀 버전 자꾸 떠요? 쩐다. 왜 그러지? 가끔 여성 의류 광고 나오더라. 난,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해. 와, 맞아. 저거 진짜 많이 떠. 피지 제거 영상. 저거 진짜 침투력 미쳐버림, 저거. 근데 저런 거 의외로 조회수랑 좋아요 수 엄청 많다, 진짜? 그거 한번 보면 넋놓고 보게 되는 것도 있어. 나도 근데 한 번씩 뜨면은 어우 씨 이러면서 봄. 아, 근데 나 발톱 교정 뭐 근데 만약에 그거 보잖아? 발톱 교정. 그다음에 막 어디 몸에서 막 엄청 아니 그만합시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만합시다. 칼 녹제거요? 오. 추나요법 영상? 그건 도대체 뭐야? 제로콜라 닭껍질 튀김 이런 거. 근데 한번 검색하는 사람 진짜 하면은 다 끝남. 아우, 여드름 보여. 그거랑은 달라. 으. 아, 뼛소리. 제가 한때 루리웹 어쩌다가 루리웹을 한번 알게 돼가지고 그거 오른쪽 베스트인가? 거기 보면은 오늘 막 신기한 요리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뭐 재밌는 거좀몇 개씩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꽤나 근이 뭐야? 근이 뭐야? 리을? 아, 리을. 디브 또 몰라? 내가 모르면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하나? 나 환갑 되기 전까지. 내일 모레니까 내일 모레까지만 알려줘. 고마워. 미리 예습 좀 하고 와주라. 너무 야박하다. 그래. 근데 거기에서 진짜 재밌게 봤던 글이 시계를 복원해주는 글이 있었거든요. 나는 시계는 진짜 1도 모른단 말이야. 브랜드 뭐 시계 값뭐그어 근데 그거 진짜 유명해. 그 사람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뭔가 이제 사연 같은 걸 받아. 할아버지는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 그게 뭐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 엄마가 옛날에 쓰시던 건데 지금 시계를 멈추고 이제 뭐 부품도 그렇게 많이 없다 싸구려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고 그분 아닌가? 할아버지인가? 그분 누구 제자 막 그런 식인 줄 알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잖아요? 사진도 되게 잘 찍어놔 시계 내가 본 거는 어?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인가?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이 사람인가? 아마 그래 어 맞아요 그것도 봤어요 무한도전 저거 봐봐 요렇게 이런 사진을 다 막 해가지고 다 찍어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는 어? 뭐임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뭐임 아 그림 아이쿠 아니 이거 이제 이런 야 그림 치워 이런 게 있어 우리는 이런 부품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래 그래서 모든 톱니 부분을 갈아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자기가 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난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의외로 재밌어 이게 글 이분이 글을 막 그렇게 화려하게 잘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재밌어 뭔가 보다 보면은 빠져들어 그래도 이분도 되게 유명할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할아버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건가? 아 아니야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글을 한참 많이 봤었어요 그분 글 그거랑 막 요리 이런 거 옛날에 시골에서 낫 갈러 갔다가 하루 종일 구경하다 왔었다고? 낫 가는 거를? 아 피규어 수립해주는 거 맞아 아 이 사람이다 아 내가 본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제 유튜브도 하나? 이 사람은 아예 그림 이것도 만드시더라고 아니 루리앱에서 본 건 맞아 루리앱에서 본 거는 맞는데 이제 그걸 옮겼나? 여기에서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하시나? 내가 본 사람은 저거야 미쿠는 뭐임? 뭔데 싶다더라 여기는 이제 블로그로 옮겼나 보다 이게 아마 본인이 만든 시계일걸요? 이런 거 어렸을 때 돌아가신 삼촌께서 사주셨던 시계 이제 막 완전 녹슬고 이러니까 아마 작동도 안 될 텐데 이런 거 해주더라고 아마 이런 분들 돈 안 받고 하실걸요? 유튜브도 있어요? 응, 아니. 괜찮아요. 그렇더라. 시간대가 문제인가? 이제 또 문제가 없네. 아, 진짜요? 구독자였어요?
근데 유튜브는 구독에 큰 의미 없지 않나? 아, 유튜브는 누구 막 팔로우 해놓고도 구독해놓고도 거진 잘안 봐서. 어, 나무공예?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쿠팡에 보면 벽돌 스타킹가?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뭐 만드는 거 요즘에 막 미니어처 만들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볼까 했었어. 쿠팡 리얼 벽돌 만들기인가? 미니어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쌓는 거뭐 그런 거 있어. 아, 이런 거다. 뿌띠 벽난로. 대충 뭐 이런 미니어처 만드는 거. 응.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손으로 좀 만드는 거 방송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은 했었어. 젠가 말고. 도마도 직접 만들어줘? 근데 우리 아빠 옛날에 우리 아빠 진짜 대단했던 게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 거실에 거실이 만약에 백번소가도 사게 돼? 맞아. 이게 만약에 거실이잖아요? 그러면 한 이만한 어항이 있었어요. 진짜 큰 어항이 있었거든요? 이거 우리 아빠가 만든 어항이었어. 틀이랑 아마 이제 틀하고 유리 같은 거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만든 거긴 한데, 이거 집에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우리 아빠가 뭘 되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지금 우리 아빠한테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은 좀 약간 전체적으로 그래도 손재주는 어느 정도 좀 좋은 편인 것 같아.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많이 부수고 다니는 편이었고. 근데 그런 거 하면 재밌어. 조각칼도 하나 사가지고 뭐 하나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아, 그럼 저도 뭐 그림 그리고 뭐 만들고 뜨개질도 잘하고 뭐좀 해요. 그럼 쿠키도 만들었고. 근데 쿠키는 진짜 어려웠어. 그거는 빵만 제빵 자체가 제빵 제과 이게 어렵더라고요. 뭐 무늬 넣고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 애들 너무 예민해. 쿠키 좋은 맛. 근데 그 뒤로 쿠키 다 나, 아니, 나 만들긴 했구나. 만들기는 했는데 이제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안 나와가지고 그래도 진짜 제가 한 10번 넘게 시도를 해봤거든요. 와, 근데 안 되더라, 잘. 그리고 이게 오븐 탓도 있어. 오븐은 사실 진짜 클수록 좋더라. 쿠키 때 피해자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살짝 탄 거밖에 없었어. 저기, 아니야. 오븐이 왜 탓을 하지? 순환이 잘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 그분 안 온다. 누구? 누구? 말해봐. 말해봐. 여기 나 명단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분들이 안 오는 건 그냥 나 잊어버려서가 아닐까? 아이고, 아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날 이제 이미 잊어버린 듯? 뭐야, 공지 어디 갔어, 이거? 어? 여기 위에 이거 어디 감?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 어, 여기 있네? 경품 헌터. 아, 이게
아니야? 근데 그때 내가 뭘로 보냈지? 그때도 크리스마스 아닌데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그때 왜 보냈어? 팬심이야? 이건 뭔데 공지야? 음원이구나. 아니야, 그거는 그거 제가 가죽 그거 보낼 때 쿠키 같이 보내드렸죠. 이건 뭐야? 티모. 이거 뭐지? 누가 했지, 이거? 아닌가? 나한그 전에 보냈었나? 내가 뭘 했냐? 이딴 거를 공지에다가 걸어놨네. 아닌데, 이거 이제 없다. 모르겠다. 잊어버림.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아니야. 아마 다른 분들이 이제 그 후기를 남겨준 거는 있는데 내가 거기 그거를 공지에다가 안 걸어놔가지고 모르겠다. 모름 뭘로? 아 쿠키요. 쿠키 그거 명단 한번 볼라 그랬지. 하. 게임도 못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 아, 뭔 지옥열차 명단이에요. 있어요? 그거예요? 링크 한 번만 주라. 유플러스 음에 노노노 심지어 트래픽 개 많아 유플러스 사랑하시죠 너무 웃겨 아, 미친, 이거를 명단을 받아가지고 했었어? 바보, 등신. 와, 글이 얼마나 달릴 줄 알고 이거를 요렇게 했대. 와, 근데 이거 벌써 1년이에요?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아니야, 그래도 드렸던 분들은 그래도 많이 왔어. 맞아. 택배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했던 것 같아. 지옥열차 명단. 아이, 몰라. 다들 뭐잘 먹고 잘 살겠지. 3월 달이에요?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보내는 게 문제죠. 보내는 게, 사실 편지는 제가 주소 안 써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조금 위험해요. 분실돼 중간에 분실이 되면은 어디 갈 수가 없어. 다시 반송이 안 돼. 그래서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없어도 우체통에 우표 붙이고 넣으면은 잘 가요. 웬만하면 잘 가거든요. 근데 택배는 그게 안 돼요. 꼭 보내는 사람의 발송처가 있어야 돼. 그래, 발송인의 주소가 있어야 되고 수신인의 주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서 이게 내가 차라리 내 주소를 쓰게 되면은 그냥 펜심 굳이 안 통하고 보내도 되는데 근데 제 주소를 또 노출할 순 없으니까 탕제 명의로요? 어우, 그러다가 연락이라도 가봐요. 어우, 어림도 없지.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때 한참 뭐 우체국 사수함 이런 거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또 그건 또 그것대로 어렵더라고요. 잘 없고. 아니야, 근데 프로필 사진은 거진 뭐 아무 상관없어요. 갑자기 반품되는데 회사 주소로 다시 오고 막. 그거 본인이 주신 거잖아요. 단기간 쓰는 2넘버? 아유, 그 귀찮아서 어떡해요. 근데 트위치는 이게 일부러 눌러보지 않는 이상 별로 그런 거 없지 않나? 그 나는 뭐 근데 투수들끼리도 저거 다른 시청자들 잘 안 눌러보지 않아요? 뭔가 누군가가 자꾸 수포성에 채팅을 친다 아니면 막 말을 진짜 막 이상하게 함부로 한다 그런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런 거 아니면 굳이 안 누르지 않나? 난 이제 차단하려고 누르지. 그지 그지 차단할 때 누르죠. 아, 난가? 아닙니다. 차단했으면은 말 못했지. 근데 이제 나는 또 가끔 그런 건 있어. 만약에 다른 분이 어? 저 사람 스트리머인가? 할 때는 좀 한 번씩 눌러봐. 근데 저번에 대기업 방송 보다가 누구한테 친구 요청 보냈던 것 같은데 그거 반려됐나? 그거 내가 얼른 취소 눌렀던 것 같은데 가끔 그런 거 있어. 뭐 이렇게 핸드폰 놓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어쩌다가 빠박 눌렀는데 친구 추가 돼버림. 그 사람 얼마나 당황스러울 거야. 디디 수락. 아니 수락 안 해줬어. 그래서 얼른 취소했어요. 아, 그분은 약간의 이슈가 있는 분이라. 그분 약간 가짜라는 말이 있어. 하지만 다들 조용히 해. 모르는 척 하라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사실 난 누군지도 몰랐지. 부장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요?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진짜. 내가 부장님 때문에 오늘 너무 피곤해 진짜. 누가 헛소문 뿌렸냐고 물어보면 여기라고 대답해야지. 그거 아무도 안 물어볼 거예요. 모르겠어. 난 진짠 줄 알았는데. 티프 아직 몇 달간 하는 게임 없죠? 몇 달간 하는 게임? 그 정도의 볼륨이 없죠? 근데 웬만해서도 최근에 가장 길게 한 게임이 갓오브워랑 데이즈곤이었던 것 같은데 데이즈곤도 거진 한 달? 몰라. 근데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있고 난 뭐 진짜라고 믿고 싶고. 썬브레이크 나오면 더 알려줘. 너 엘더스크롤 온라인? 그것도 온라인이 또 따로 있나?
그거 말고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에이펙스 많이 했죠. 에이펙스가 제일 많이 했죠. 그거 빼면 나머지는 딱히. 근데 에이펙스도 작년 11월이 마지막 플레이니까 그것도 좀 됐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 정도로 좀 업데이트는 해놔야겠다.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볼륨이 큰 게임이 별로 없죠. 왜? 안경 싫어해? 나도 안경 쓰는데. 어, Alt+F4요? 저 Alt+F4 오늘 삭제한다고 떴던 것 같아. 아까 방송 시작하자마자 삭제했거든요. 히히. 아, 나 안경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까만색 테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야. 우리 강아지 갑자기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고 싶어? 나갈까? 나갈까? 오로로로로로. 나갈까? 간식 먹을까? 이거 얘기하면 직방이라 그랬는데. 고구마 먹이면서 달래는 중. 귀엽다. 강아지 뭐 키워요? 아, 나 오늘 근데 그런 댓글 봤어. 저도 이제 강아지가 강아지 먹히 고구마 먹는다고 못 들었어요? 아깝다. 도깨비도 기대는 되는데 그렇게까지 막뭐 엄청 기대하진 않아. 그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것 같기도 해. 요즘 이제 뭐 반려견, 반려묘, 길고양이 뭐 이런 그런 거에 사람들 예민하니까 그러려니 해야겠지. 엘들링? 엘들링 재밌대. 엘들링. 아, 말티즈 귀여워. 말티즈는 참지 않기. 산책도 안 참았으면. 근데 지금 못 나가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나가? 엘들링, 근데 저번에 한번 그거 했잖아요. 베타 한번 풀었잖아요. 3일 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그거던가? 그거 풀었었는데 재밌대. 그래도 그때 플레이했던 사람들 평은 좋은 것 같던데요? 77년도 그것은 조금 라오어 2? 맞네. 라오어 2랑 사펑이랑 약간 단타로 이렇게 타닥 쳤구나. 다잉라이트 벌써 리뷰가 풀린다고? 왜?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인데? 어떻게? 버그가 사펑보다 많대요? 부장님! 작년 기대작. 근데 작년이 너무 너무 가뭄이긴 했어. 토요일부터니까. 미리 해본 사람. 아하, 그렇구나. 라오어가 PC로 나올까? 번역 뭘로? 아이고, 아이고. 채팅이 자꾸 올라가네. 근데 버그가 있다는데 안 해볼 순 없지 않을까? 너무 스포 되겠다. 안 봐야겠다. 아바타 프론티어? 아바타도 게임 나와요? 펄어비스?
서비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에는 2편은 아무도 안 살 듯? 그러려면 일단 1편이 나와야 하는데 3만원도 안 돼? 와... 펄 어비스 게임이 뭐가 있죠? 그 사막 그거 아닌가? 응, 검은 사막 펄 어비스? 나 검사해봤지. 근데 검사 그거는 제 기준 아 이거 붉은 사막도 나오는 여기 나오는구나. 주식이 26만원? 26만원? 26만원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 거야 얘? 와 씨. 내가 18만원인가 19만원에 봤었는데 쩐다. 주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게 엄청 올랐네. 근데 나는 검은 사막은 그 무역 시스템 있죠.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때려쳤어요. 펄어비스? 아니에요. 근데 펄어비스 한번 빡 오르긴 했었어요. 기다려봐. 제가 또 주식을 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가. 어? 뭐야? 펄어비스 94,200원인데요? 어? 그러게? 왜 구글... 아 구글은 업데이트 좀 잘 안되나보다. 이거 왜 94,000...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와 이거 14만원까지 올라갔던 거 완전... 이야... 지금인가? 지금인가? 아 진짜? 아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게임 증권 재미 본 거 몇 개 있던데. 근데 다잉라이트 2 선행 플레이도 당장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 출시 제로데이 당일날 패치. 제로데이 패치한다고 직접 그랬음. 그래도 오를 것들은 오르더라. 아 아니구나.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회복을 한 거구나. 한국 사람들이 컨텐츠 없다고 맨날 하는데 검은 사막은 한국 사람도 컨텐츠를 다 소화 못 시키는 게임 키키키. 맞아. NFT 물타기 날아갔어. 왜 그랬을까? 한 번만 더 찾았으면 좋겠다. 오 투구개님 꽤나 능력 좋은데? 아 종목 코드? 아 아차차. 검사는 근데 좀 영리한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기준엔 너무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그냥 커마만 신나게 하고 아마 게임 접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주식한다고 하면 털어야 할 때. 지금 저 꼽주는 거예요? 두고 봐. 새벽에 트레일러 보고 친구한테 개쩔게 나왔다고 하니까 뭐래? 야간 근무 돌던 친구가 장 열리자면 나 방금 티프 화면에 있는 광고 애드 쓰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눌렀음. 컨텐츠는 많은데 깊이가 부족하다? 근데 진짜 타이밍이야. 그리고 어버버 하면 못하더라. 그리고 저 암드나 엔비디아 살 것 같은데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추천 좀요. 암드는 좀 그냥 그렇던데. 암드 또 아 많이 올랐네.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네. 아니다 엔비디아 좀 떨어졌네. 그냥 암드? 아니요 주식이요. 아니요 주식이요. 아니야 원래 엔비디아랑 암드는 제가 한번 재미를 봤었어가지고
네, 주식이요. 아, 그냥 약간 묵혀두려고. 인텔도 괜찮나? 인텔 지금 얼마야? 근데 많이 낮아졌다. 암들. 그래요? 인텔? 근데 사실 인텔이나 암들 둘다 사놓으면 둘 중에 하나는 오르겠지. 제 방송은 약간 딱히 정해놓은 주제는 없어서.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니, 왜냐면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그냥 하나, 암드나 하나 사서 묵혀놓을까, 이 생각했지. 요즘 저도 주식창 안 봐요. 아, 눈에 자꾸 고양이 털. 둘다 리스크가 커보여요? 카겜이 뭐지? 근데 진짜 돈 없을 땐 내려가서? 맞아요. 주식은 진짜 거품 싸움, 그 다음에 입소문, 뭐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 호로록 올랐다가 또 결과 보고 호로록 내려가고 하는 거라 그냥 타이밍 싸움이지. 근데 암드 지금 사기엔 좀 너무 올라 있다. 조금 떨어지면은 그때 사는 게 낫겠다. 나 얼마 전에 봤을 때도 114였는데. 갑자기 올랐네. 말달 가챠? 아니, 내 카카오 쪽은 지금 좀 너무 위험하고. 근데 말달 그거 국내 정식으로 출시하지 않았어요? 아씨, 눈. 그거 진작에 출시했죠? 아, 이번 달이에요? 진짜? 아직 안 했어? 인간지러. 아주머니가 장바구니 들고 주식 사면 다 던지라고요? 다 던져! 3월 4일, 3월 4월. 다들 일판으로 한 거야? 저 거울 보느라고. 그러면 얼굴이, 난 얼굴이 좀 작아서 거울에 자꾸 얼굴이 좀 가려지네. 약주하셨어요? 님들이 그래봤자 제가 얼굴이 작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이제 약간 좀, 근데 얼굴은 작은데 살짝 좀 이게 각이 져서 그렇지. 얼굴은 작은데 여기 눈 있으면 약간 이렇게 광, 이렇게 약간 광대 이렇게 나와 있고 약간 여기 사각턱이라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까지 제가 뭐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키키키키키키키 칼굴 키키키키키키 개자거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왜 저래? 진짜.
얼공해버림. 아, 몰라요. 지금 이제 누워가지고 핸드폰 게임 하나 하고 나면은 잠 올지도. 저 약간 졸 자야 할 때 잠 오게 만든 핸드폰 게임 하나 있거든요. 팩트 레전드리 리마스터 버전 액박 게임 패스로 나왔어. 그게 뭐임? 뭔데 나도 알려줘. 저번에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나요? 그거 색칠하는 게임? 숫자 맞춰가지고? 그거 하면 잠 진짜 잘 와요. 아니야 여러분, 근데 그거 자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자라고 하는 거 진짜 위험해. 이거 뭐임? 태고의 달인. 어머, 이게 여기에 나왔다고? 드럼 마스터? 쉣. 어? 이거 내가 산 거랑 다른 거 아닌가? 동탁이? 너무 재밌겠다. 게임패스에 뭐 나왔다고요? 뭐 나왔다고? MS.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계속 안 오니까 한 잔만 해야지, 한 잔만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알코올 중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대.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좀 문제래. 그거 되게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펙트. 이거? 이거 뭔데? 나 이거 몰라. 응, 홀짝홀짝이 진짜 위험하다 그랬어. 이게 뭐야? 오, 전혀 내 취향이 아닌데? 오, 와, 놀랍게도 전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아, 명작이야 또? 아, 그래? 후. 모르겠는걸? 소주에 물 넣어서 소주잔에 세 잔씩? 왜 더 연하게 해가지고 물 타서? 내 친구도 요즘에는 또 맥주가 종류별로 많이 나오잖아요. 맛있는 맥주도 많이 나오고. 아, 소주 맛있는 느낌만. 아, 그래서 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뭐야,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잔다, 한 캔씩 이렇게 마시고 잔다. 요즘에 그냥 맨날 자기 전에 매일매일 한 캔씩 마시고 잔다 그러길래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거 위험하다고. 너 이제 그거 술 안 마시면 잠 진짜 못 잔다고. 그거 알코올 중독됨 이랬더니 조심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혼자 살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뭐 자기 전에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고 막 그러니까. 저요? 어, 의존증 생기고. 저는 의존이라고 하기에는 뭐 제가 막 방송하면서 막 핸드폰 게임 지금 에너지가 다 찼을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러진 않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다만 이제 뭐 에너지가 아까우니까 시간마다 켜가지고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요. 집에 와서는 잘 안 합니다. 디브도 외로워? 근데 사람이 안 외로울 수가 있나? 안 외로울 순 없죠. 그 외로움을 어떤 외로움이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은 안 외로울 순 없어. 티프는 특수 의존증이 있지. 뭐래? 티프는 특수들 없으면 뭐 혼자 사지. 저 혼자 잘 사요. 티플. 근데 남들 귀에 너무 팔랑팔랑 거려서 그렇지. 저 잘 사요. 적적하지 않은 대가 산책 나갑니다. 다녀오십시오.
말티즈는 역시 참지 않는구만. 아, 체중? 근데 나도 일본에서 살때 자기 전에 칵테일 하나씩 마시고 퇴근하고 밥 이따만큼 먹고 칵테일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살 많이 쪘어. 자기 전에 먹는 게 그렇게 살찌더라. 냉장고에 술밖에 없어요? 저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저 인생 최고 체중이요? 58kg? 붓건에는 뭔 말이야? 58까지도 아마 안 갔을걸? 불면 날아갈 체중. 아무도 안 불었어? 저런. 콧김에. 58이 거진 최대일걸요? 그때, 일본에서 아마 그때 찍은 체중이 제일 최고 체중일 테니까. 아니, 근데 58까지도 아마 안 갔을 거예요. 한 50. 아니다, 많이 쪘으면 그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때 얼굴에 살이 쪘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몸무게. 진짜 오케이, 한번 불어드려요? 그, 후 부는 거예요? 아니면 불어줘요, 불어뜨려줘요의 오타예요? 65? 65? 최고가 65? 고전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 체중 65가 최대면 되게 마른 편 아닌가, 그래도? 남자는 그래도 보통 저 엄청 마름? 와, 60이 안 넘어? 66kg, 77 나가다가 66kg 유지 중이에요? 대단하다. 65에서 놀다가 지금 체중 최고 찍는 중이에요. 최대 체중 바로 지금이다. 어서 나가서 산책 다녀오시죠. 나는 별로. 저도 근데 약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살 진짜 빨리 찌고 진짜 빨리 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바로 지금 이 순간. 걱정하지 말아요. 대신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어린 날이에요. 가장 젊은 날. 그렇게 나도 생각하시면 요즘 됩니다. 하루하루가 신기록 갱신 중.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럼 나도 지금이 제일 어리지 뭐. 지금도 크게 안 어린 나이야. 뭐왜 저래, 진짜. 재수 없어. 너무 지금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렸나요? 아차차. 그러면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왜 저래? 재수 없어. 좀더 귀엽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덜 기분 나빴죠? 화이팅! 라면? 아, 라면 좋지. 괜찮아요. 아차차. 아, 이게 의외로 밖에 나가서 저런 말투 쓰잖아? 갑자기 정신 퍼뜩 든다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아차차, 어? 이러고 겁나 눈치 봐. 밖에서 다리다리 거려?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리다리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저거 저렇게 쓰는 거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다리다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아직 그 느낌을 몰라. 알겠다리.
근데 또 이게 남의 방송 가가지고 알았다리 하잖아? 그럼 겁나 창피해지면 갑자기. 갑자기 현타가 막 몰려. 저거 북 연결 안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거 받아놓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발견한 거 신나서 받아놓은 거예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막. 북 오늘 아니, 안 찍어야 친다고요. 몇 자기 번 전에 물어봐요, 방송. 진짜. 안 칩니다. 뭐, 잘 시간 다 되는데 북을 쳐요, 이 시간에. 주민에게 민폐죠. 왜 이렇게 눈에 뭐가 막. 갑자기 조금 창피한 적 있어. 까미가 듣고 싶대. 저 옆집에서 민원 들어와요. 옆집 사람 나한테 인사 되게 잘해준단 말이야. 아버지 병원 가요? 증량 있는 거 하나 사서 데드리프트만 주구장창 하면 갑자기요? 갑자기 운동 계획을 여기에다 쓴다고? 진짜 일기장 그만 쓰라고. 근력? 아, 근데 진짜 그건 있더라. 근력이 진짜 약해지더라고. 그냥 몸만 하잖아? 그러면 다리가 후달거려. 그건 좀 심각한 것 같아. 근력은 진짜 빨리 빠지고 되게 금방 빠지고 쉽게 빠지는 것 같아.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 누가 운동소를 내었는가? 내일 출근 아니신가? 아니면, 근데 부장님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운동 다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 근데 하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눈이 노래? 그 아버지 나이 때는 안과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 이런 거 받아보라고 하세요. 그 백내장, 녹내장 그런 거랑 안압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했었어. 5층만 가면 다리가 후덜덜거려요? 나도. 그리고 약간 우리 만약에 집이 10층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아, 오늘 계단으로 갈까? 라는 마음이 안 들더라. 그게 위험한 듯. 난그 마음이 좀잘안 들더라. 중간까지 올라가다가 그냥 아, 여기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야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애당초 시도 내 발걸음을 옮기는 거가 되게 너무 크나큰 용기가 필요해. 엘베 없을 때 아니면 계단 안 가잖냐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아요? 누가 엘리베이터 있는데 계단을 써요? 거진 잘안 쓰지. 정말 이제 이것처럼, 아, 나는 운동이 필요해!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엘리베이터 타? 그게 내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것도 다 써야죠. 제가 왜 계단으로 올라갑니까? 내 관리비, 그뽕 뽑아야지. 왜 유튜브 두개 올라옴? 그거 유튜브 가끔 버그나더라. 그럼 많이 써. 그래. 대부분 버그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 지웁니다. 그 너무 귀엽죠?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잠은 그렇게 막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잠 자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 수다 재밌었다. 놀러 가도 되냐고? 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 저도 만약에 점검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아주 까마득함. 자기 전에 폰캔 꼭 하고 자. 나 약간 그 자기 전 루트임, 루트. 자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로션, 핸드크림 이런 거 바르고 입술에 립밤 바르고 핸드폰 게임하고 에너지 다 쓰고 그러고 자기. 까미요? 까미 언니 이제 그만할 거야. 이제 방송 끝. 언니 이제 안녕. 안녕. 저 새끼 빠져가지고. 핸드폰 불빛이 잠 깊게 못 들게. 저 밤에 불다 꺼놓고 플래시 켜놓고 핸드폰 조금 하다가 끄는데. 이 시간에 끝날 리가 없는데? 아니야, 근데 사실 원래 평소 그거 핸드폰 화면만 불 들어오면 눈 부셔서 안 돼요. 자기 전에 되게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플래시를 켜고 핸드폰 화면을 켜잖아? 그러면은 눈이 좀더 편안해져. 이게 막 어두운 거에 이제, 아, 몰라. 자러 가, 빨리. 가, 빨리. 다들 잘 자. 좋은 꿈 꾸고.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하다. 야, 뭘. 잘 자라고. 사람 있어요? 오늘 피곤해. 다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다들 출근 잘하세요. 안녕. 좋은 꿈 꾸세요. 빠빠이. 애기 왔다. 애기. 오늘 이쁜 꿈 꾸고 푹자 공주님. 감사합니다. 왕자님도 잘 자라고. 애기. 저거 스크래쳐 지금 쥐 뜯고 있어요. 애기, 언니 이제 자? 자러 갈까? 자러 가야 돼, 이제. 안녕. 잘 자요.